2021년 6월 28일 오전 2시 50분경 경찰에 한 통의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친형 44세 이모씨가 39세 친동생이 오후 3시경 영화를 보러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동대문 CGV로 갔는데 그 이후 7시경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사라졌다 라는 신고였습니다.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종자는 지적장애 2급이셨습니다. 동생이 없어졌다. 밖에 다니다가 보면 연락달라. 휴대폰이 꺼졌다가 켜졌다 반복한다. 자기 동생이 집에 나가서 지금 못 찾아 계속 슬퍼하며 눈물을 글썽글썽거렸다는 주변 이웃들의 진술. 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형이랑 동생이랑 정말 우애가 깊었다. 엄청 잘 지냈다. 키 170에서 172cm, 몸무게는 85에서 88kg, 어두운 티에 바지, 발달장애가 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던 실종자.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고 노래를 부르길 좋아했다. 기타를 메고 다녔다. 몇 해 전, 이씨 형제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고 친형 이씨가 지적장애인 동생과 함께 자신의 가족과 더불어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웃들은 당연히 형이 동생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형이 참 동생을 잘 챙긴다 라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실종사건으로 접수되어 경찰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인데다 새벽 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해 동생 이씨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친형 이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혐의는 감금 혐의였죠. 그리고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된 그날 동생은 서울 강동대교 북단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왜 영화를 보러 간다 라고 얘기했던 동생은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도대체 이 형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형 이씨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동생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동생의 행적이 형이 신고한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일단 첫 번째, 실종신고 당시 6월 27일 오후 3시경 동생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동생은 오후 4시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마트에 들러 물건을 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마트 주인분은 정확히 당시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평소 자주 들르기도 했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동생이 심부름을 올 때마다 손에 메모지를 꼭 쥐고 와서 물건을 얘기해 그 구매를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죠. 당일날도 단무지 두 개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형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죠. 마트에 나가서는요, 원래 늘 가던 집 방향 반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진술합니다. 형의 주장대로라면 영화관에 있어야 될 동생은 형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자전거도 없이 걸어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벌써 이 내용에서도 두 가지의 오류가 생긴 것이죠.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동생의 행적부터 먼저 면밀히 추적합니다. 집 반대 방향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간 걸까? 이와 동시에 의심을 했던 형 이씨의 행적도 찾아가 매칭을 시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둘은 만납니다. 함께 만나 형 이씨의 차량에 탑승하는 동생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어디론가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 모습도 보통의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은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에 있는 한 공원 인근으로 향했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는요 형이 차량을 이동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중간에 미리 준비해놓은 렌터카로 차를 갈아타고 동생과 이동을 하고 나중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동수단을 두 번이나 썼던 겁니다. 경찰은 동생의 행적을 확인해보며 또 하나를 알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영화관을 갔다. 동대문 CGV로 갔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대문 CGV와 완전히 동떨어진 을지로 입구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죠. 동생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사인 불명. 즉 정밀 부검을 해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동생 이씨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갑자기 감정이 우울해서 한강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의 슬픔을 자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인지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사고사였을까요? 바로 이때 국과수의 부검 결과서가 하나 더 도착합니다. 그 안에서는요 동생의 몸에서 나온 약물 반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약간이 아닌 대량 검출이 됩니다. 특히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걸 보게 되면 평상시에 먹지도 않은 양, 먹지도 않는 약일 뿐더러 양 자체가 거의 치사량에 가깝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출이 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타살의 정황,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형의 휴대폰 및 형의 컴퓨터를 포렌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그 안에선 이상한 키워드들이 확인이 됩니다. 마취, 수면, 이런 단어에 대한 검색들도 확인됐고 지인을 통해 형이 직접 구입한 다량의 수면제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이에 경찰에 검거된 이 씨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동생을 강변으로 데려간 건 사실이다. 그런데 동생과 다퉜고 그 이후 혼자 돌아왔을 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이었죠. 경찰은 최초 동생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감금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형 이씨를 시신이 발견되자 2021년 7월 2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살인 혐의,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왜 라고 부르는 범행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깊게 고민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하는 진술은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분명 이 씨가 진술한 내용에서 CCTV에서 나온 강변까지 같이 간 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동생과 다퉜다라는 부분의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강변까지 간 거 그리고 혼자 나온 것, 이 모든 내용은 진실. 하지만 그 중간의 내용은 거짓이 있을 수 있죠. 동생과 다퉜다라는 부분의 내용은 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그걸 역으로 바꾸면 동생은 다툴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동생이 왜 다퉜다라는 표현을 썼어야 될까요? 동생이 자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 거다. 그리고 동생이 나랑 얘기하다가 두고 왔더니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발을 헛디뎠을 것이다 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범죄자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로 전환시키며 가장 중요한 내용, 범행 동기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죠. 자기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나온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40억입니다. 4년 전 이씨 형제의 부모님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도요, 형 이씨가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라는 의심, 그런 의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번에 친척이 경찰에 똑같이 진술을 합니다. 많은 친척들은 당시 4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형 이씨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서울 명동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으로 분류된 고깃집을 운영하던 형제 부모님. 주변 상인들도요, 아픈 둘째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일을 했다며 그 부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줄 알았던 부부는 4년 전 불과 하루 차이로 두 분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당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건강에 어떠한 문제도 없던 형제의 아버지, 가족끼리 집에서 파티를 즐기며 기분 좋게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소주를 세 잔인가 드시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무시곤 돌아가셨습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죠. 다음날 이 형제의 어머니도 집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십니다. 마치 자살을 한 것처럼요. 이씨 형제의 부모의 죽음, 그 의심을 갖고 있던 친척은 부검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형 이씨는 당시 완강히 반대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의 무에 또다시 칼을 대느냐, 그냥 이대로 묻겠다. 결국 당시 부검도 없이 장례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 죽음에 대해 친척들은 계속 의심을 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거 나중에 동생도 죽일 것 같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이 돼버린 거죠. 그 의심의 뿌리는 바로 이씨 형제의 부모님이 남긴 거액의 유산, 사망하시면 남긴 유산은 40억 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40억은 두 형제에게 가면 20억, 20억씩 배분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형 이씨는 동생에게 들어갈 상속 유산까지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돌립니다. 이를 알게 됐던 작은아버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 이씨의 성인 후견인을 직접 신청해 최근, 즉 얼마 전까지도 재산 분할 소송을 다시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재산 분할 소송의 결과가 7월, 불과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동생 이씨가 사망하며 재판은 무의미하게 돌아갔고 결국 모든 재산은 형 이씨가 갖게 된 상황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이 앞서서 2020년 4월에서도 한번 이상한 정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동생 이씨의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형 이씨가 인출한 걸 확인했고 작은아버지는 이를 알고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자신의 땅에 목조 주택 별장을 짓고 있는데 돈을 썼고 이 주택 명의 자체가 이미 동생의 명의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에 대해 분명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의 명의로 해서 세금을 돌리려고 했던 것, 그리고 동생이 갖고 있는 혜택을 대신 가지려고 했던 것. 당시 법원의 판결은 인출했던 1,700만원과 이자까지 동생에게 지급해라 라는 판결을 내린 상황이었죠. 그럼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인출한 돈 1,700만원과 이자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과 또 하나의 재판이 남아있었죠. 7월달에 결과가 나와야 될 재산 분할 소송. 그러면 20억이 동생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연이었을까요? 동생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형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 형은 실종신고를 하며 거짓말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동생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인들 또한 형 이씨에 대해 많은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원래 직업이 없었던, 가족만 있고 되게 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돈을 타서 쓰던 형 이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직후 서울의 50평대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안에서 가족과 동생을 챙기며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엄청난 사치를 시작하죠. 고급 명품의 VIP에 오를 만큼 계속적으로 옷을 구매했고 차와 별장까지 따로 구입하는 말 그대로 호화 생활,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사고 싶은 건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파티, 클럽 이런 모든 데를 빠지지 않고 다녔던 남자였죠. 현재 형 이씨는 동생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그 돈을 상속시킨 부모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도 현재까지 뚜렷한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44세 이씨, 그는 자기 동생을 아낀 정말 착한 형이었을까요? 그 착한 형이 부모님도 잃고 자기 동생도 잃어 자신의 혈육이 이제 혼자만 남은 그런 사람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위해 악마의 탈을 쓰고 마구잡이로 원하는 일들을 해냈던 게 맞는 걸까요? 저희는 이 뒷이야기로 향후 사건의 내용과 재판의 쟁점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가면은 현재 이 친형 이씨죠. 친형 이씨는 돈이 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는 가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돈이 집에 있죠.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정확한 팩트다 뭐다라고 좀 요즘 뒤로 뺐으니까 변호사를 좀 세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방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방어에서의 핵심 쟁점은 동생을 직접 죽이는데 가담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정말 실제로 죽였느냐. 그러니까 수면제를 구입한 거 확인됐고 포렌식 복원했더니 검색을 한 내역까지 확인되고 그리고 현장에 같이 이동을 했고 혼자만 나왔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CCTV에 있기 때문에 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진짜 관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 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해를 했다 그리고 사망을 하는 모습이 뭔가 증거가 남아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증거가 확보돼 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지금 알려져 있는 사건 내용만 보면 누가 봐도 나오죠. 저런 이런 느낌이 오죠. 저런 개 쌍놈 새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재판에 들어가면 쟁점이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인 거 봤어요? 그래요. 약 먹였어요. 하도 약간 지적장애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약을 먹이 좀 재웠다가 그냥 조금 한번 두고 보려고 어떻게 하나 옆에 내려놓고 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갔는 줄 알았죠. 이런 식으로 말을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약을 먹였고 그 현장에 두고 온 건 맞는데 그 애가 그렇죠 뭐 집으로 간 줄 알았다 사라져서 애가 죽은 걸 몰랐다 그래서 난 죽이는 거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분명히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빼려는 정황들도 보여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인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재판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으로 또 붙을 수도 있죠. 물론 더 많은 증거들과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재판에 들어간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4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진짜 얼마만큼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부검을 했으면 부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부검을 안 한 상태면 좀 모호해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이제 그 가족들, 친척들이 경찰에 얘기한 부분이라 뭐 조사는 해보겠지만 혐의점을 찾는 부분이 만약에 있을지 없을지를 찾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4년 전에 아버지가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셨어요. 근데 그게 신고가 들어갔고 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냥 부검 없이 그러니까 겉으로 봤고 거만으로 보든 이렇게 눈으로 보든 그런 출동 기록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록이 대충한 게 아닌 이상 그런 게 있다라고 치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 타살에 대한 정황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했을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였으면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이상한데? 라고 느껴서 경찰한테 얘기해서 경찰이 수사 들어오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건데 그게 그냥 뭐 가족들 말 듣고 아 그렇구나 뭐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기셨나 보지 라고 하고 그냥
뭐 처리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예요. 하나라고 확정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봤을 수도 있고요. 자세히 봤는데 뭐가 없어 그랬을 수도 있죠. 이거는 그 기록들이 나와봐야 알고 있는 뭐 알 수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어찌됐든 근데 말로만 들어보면 좀 이상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유족분들, 친척분들의 말씀대로 소주 세 잔 정도를 드셨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 말이 정말 맞으면 출동한 뭐 구급대원도 그렇고 그걸 썼던 사람도 그렇고 그걸 이제 사망 확인을 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냥 처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소주를 드셨던 분이 입에 거품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경찰에다 얘기를 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확인을 거쳐봐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마 어떤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게 뭐 평상시에 지병에 계셨던 분이거나 이러면 그 지병 문제로 돌아가셨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술을 드시다가 입에서 거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입에 거품이 나왔다라고 하게 그 멘트가 뭐냐면 대부분 독극물에 대한 게 이어져요. 입에서 갑자기 거품을 물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독극물일 수도 있는데 상황이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는 그건 거죠. 그게 아니거나 아니면 독극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이 아니었거나 맞았는데 그걸 대충 지나갔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에서 거품을 물어서 이게 의심이 약간 타살의 정황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유족 반대고 뭐거나 일단 이건 경찰 수사로 넘어가야 돼요. 일단 수사로 넘어가서 왜냐면 이건 타살의 정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타살의 정황이 있는 게 확인이 되어 있는 시신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유족이 완강하게 반대한다고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뭔가 정황이 있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거를 전환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냥 유족 말만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충한 거거나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니까 이 진짜 현재까지 이 말이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가족들의 친척들의 진술로서 나간 문제라서 뭐 당시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방송사에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확인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나쁜 쪽으로 의심하고 있는 쪽으로 딱 지켜서 바라보면 직업이 없이 살고 있던 당신 40세였지. 그리고 부모님이 좀 생활비는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집에 살지 않았고 부모님은 생활비를 주고 집은 무직이었고 부모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고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동생 그러니까 이게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동생을 저도 이거 그냥 100% 정확한 게 아니니까 뒷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생을 돌본다라는 취지로 돈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저희한테 제보 메일을 주신 분이 해주신 얘기라서 정확한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생을 계속 끼고 돌았던 이유가 동생을 돌보는 걸로 부모님에게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부모님이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동생을 이렇게 케어한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뭐 동생 핑계 대고 돈도 더 받고 이렇게 가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처분을 하고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상속을 받게 되고 상속을 받자마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이거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뭐가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부모님과 관련해서 형 이씨가 범죄 혐의점이 만약에 없는 거면은 뭐 그럴 순 있죠. 돈이 너무 없게 살아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고 나서 그 상속받은 재산으로 좀 풍요롭게 살고 싶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누군가는 부모님이 주신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뭐 사실 경우의 수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고의성이 하나가 보였던 건 동생을 끼고 돌면서 동생의 재산을 전부 자기한테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런 걸 알 수 있는 수준, 이제 지적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지고 오면서 동생을 케어하고 그 집에서 같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한 50평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 안에 가족들이 다 같이 산 거죠.
형의 가족, 그리고 동생,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평상시에 뭐 학대 흔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도 전달받은 건 없어요. 평상시에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건 없었는데, 자기가 꾸미고 다니고 자기가 했던 것만큼 동생한테 해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동생이 가장 좋아하고 잘했던 거는 그냥 잘 먹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전거, 기타, 그리고 그 종교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종교에 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그 종교 계신 분들이 되게 잘 대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원래 실종됐을 당시에도 그 교인분들께서도 막 찾아다녔고, 너무 이제 그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재산에 대해서 자기한테 다 옮겨놓고 자기가 케어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후견인처럼 해서 대리로 고발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이동돼야 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4년이거든요. 4년인데 그냥 대략적인 거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20억이 이동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돈이 그냥 동생한테 가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되게 많이 쓴 거겠죠. 많이 돈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이동이 돼버리면은 자기한테 남는 재산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형 이 씨, 이제 이 씨는 계속 그 작은 아버지를 비난을 했다고 해요. 동생의 후견인을 자처해서 이제 그쪽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붙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터졌죠. 사건에서는 여러분도 뭐 저도 들은 얘기고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신 얘기인데,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돼서 가장 이득을 볼게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더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사건에서도 이 부모님의 죽음, 동생의 죽음으로 가장 큰 득을 볼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 한 명이에요. 딱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진술이 제일 무서워요. 이 친형이 했던 진술 중에 처음에는 자기는 뭐 자전거를 타러 가는 걸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계획 범죄거든요. 미리 렌터카도 준비하고 수면제도 준비하고 다 확인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어딘가에 CCTV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전거를 놨다라는 위치도 틀리고요. 그리고 동생이 어딘가에서 움직였다라는 정황에 대해서도 말을 이상하게 했어요. 이게. 그럼 이런 부분으로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계획한 게좀 어딘가가 어긋났나 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자기가 원래 생각을 했던 부분은 이제 좀 묻힐 수 있는 내용을 찾으려고 했나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한강이었을까 라는 문제 때문에. 시신이 떠오르지 않기를 바랬을 가능성. 왜냐면 시신이 발견이 오래 지나면은 수중에서 부패한 시신은 정밀감정했을 때도 수면제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단 빨리 시신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한강에다가 유기를 했죠. 그것도 그러니까 묻히기를 바랬던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용이 딥하게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을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더좀더 기다려보면 될것 같고, 지켜보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여기까지 일단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공소장 나오고 판결 재판 들어가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어떤 혐의들이 있었는지 그때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